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다 조절이 가능하셔서 심지어 뒤에도 이렇게 딱 조절하실 수 있어요. 약간 햇번 스타일로. 그러면 귀도 이렇게 좀 가리면서 더 이쁘게 얼굴 작아 보이게 가릴 수 있으니까 만지는 그 모양 모양대로 다 변형이 가능한 지금 이런 플라워 모자가 한계가 갑니다.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이 모자가 변신이 돼요. 뒤집으니까 짜자잔. 네. 모자가 아예 두 개. 그렇죠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네이비도 될 수 있고 플라워 모자로 될 수 리버시블이 다 됩니다. 뒤집어서 아예 두 개의 모자 효과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컨셉대로 쓰시다가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요게 요렇게 이제 다 스카프처럼 지금 띠를 두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얘는 빼셔도 좋아요. 빼셔가지고 스카프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쁘게 뭐 핸드백 같은데 코디하셔도 좋고 떼서 다른 걸로 활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선물과 같은 구성이 요거 모자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괜찮죠? 그냥 선크림 어느 날 안 발랐는데 해도 자신 있게 외출하실 수 있는 그 정도로 깊이감이 굉장히 좋아요. 옆쪽에 이런 거 다 막아주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편해요. 그러니까 머리 눌리거나 여기가 기미치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요. 굉장히 부드럽게 내 머리 전체를 두상을 싹 감싸주는 사이즈.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이게 마스크예요. 아~ 트랜스포머. 얘는 벨크로 타입으로 지금 뗐다 붙였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. 따로 세탁하시기도 좋은데 얘가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요.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예 진짜 이게 이 정도로 신축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들어가 있거든요. 나중에 이제 먼지 날림이 좀 심한다, 밤에 또 날파리들이 많다 하실 때 이렇게 아예 마스크 대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벨크로 타입 아까 보여드렸잖아요. 네. 딱 고정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귀에서 이렇게 원단이 내려와서 벨크로 타입으로 입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마스크 타입이 돼요. 그래서 요즘에 공원이라든지 어디 이제 산책하실 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따로, 모자 따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. 오델로는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마스크 타입이 안에 이렇게 히든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깔끔했던 모자가 짜자잔 하고 입을 딱 네.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등장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4종이 다 이렇게 변신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고객은 끝내주죠. 마스크도 되고 예쁘게 모자로도 쓰실 수가 있겠고 운동하실 때 여행하실 때 진짜 잘 쓰실 거고요.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이 스타일 자체가 좀 베이지 톤으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느낌은 다르실 거예요. 얘가 한단, 두단, 이게 5단까지 얘가 이렇게 접혀져요. 그래서 썼을 때 시야도 좀 확보해 주시면서 아니면 다 이렇게 내려서 쓰면 얼굴 전체를 다 가려주는 스타일이라서 이것도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안쪽에 보시면 보이시죠? 이게 화장이 묻었다, 조금 더러워졌다 하신다면 얘가 또 벨크로 타입으로 뗐다, 붙였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.